와봤냐, 바람이에? 먼저 설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발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정적인 노력도 자비를 바탕으로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첫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정진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정진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스라와스티, 사와띠 쪽에서 사는 뿐나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뿐나라는 여종. 뿐나라는 여종이 아주 신심이 굳건했습니다. 뿐나라는 여종이 사원 근처에서 살았어요. 사원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이분이 쌀을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쌀가루를 만드는 거. 쌀가루를 만들어서 쌀가루로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산더미 같은 쌀을 모아놓고는 주인이 이걸 쌀가루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쌀가루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밤이 늦었어요.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가루가 상당히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쌀가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들이, 기원정 사에서 나온 스님들이 자신의 처소로 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밤 늦게야 기원정 사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자기 처소로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쁜나라는 여종이 생각했어요. 아니, 스님들은 나처럼 이렇게 일을 오래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밤중에는 일을 안 한다고 들었고 오후 무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저렇게 사원에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스님들은 밤늦게까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저 스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떤 스님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걸 병문안을 가거나 문상을 가거나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서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다시 그 쌀가루로 이제는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떡을 좀 싸가지고 강가로 소풍을 나갔어요. 혼자 강가에 나가서 이걸 이제 간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쌀가루로 만든 떡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음식은 이제 제법 남은 다른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좀 거친 음식이었죠. 거친 음식, 짜투리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짜투리로 만든 음식도 어떨 때는 맛있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깻묵으로 만든 음식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별로 뭐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깻묵으로도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술찌끼미로 만든 음식 뭐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탁발하러 가시는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 뿐나가 아주 신심이 돈독하다고 했죠. 그래서 뿐나가 이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내가 정성껏 만든 것이고 현재 나에게는 이 음식밖에 없으니 부처님께 이 음식을 공양에 올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받았는데 이 분나가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아, 그럼 내가 정성으로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리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드시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냥 제자들에게 건네줄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내가 음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야 가사를 두겹으로 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는 가사를 두겹으로 깔고 위에 깔고 앉는다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이어받은 아주 소중한 의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를 깔고 앉거나 그러진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가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서는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햇빛 가리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래요. 가사를 쫙 옆에 걸쳐놓은 거 있어요. 보면은 그걸로 그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깔고는 그 위에 앉으셔서 이제 음식을 딱 펼쳤어요. 그때 분나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음식을 저렇게 펼치긴 하셨지만 다 드시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도 부처님께서 읽으시고 분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면 분나가 아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다 드십니다. 그러니까 분나가 그것을 보고 아주 감사하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나야, 너는 어젯밤에 비구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분나가 아닙니다. 비구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비구 스님들께서 밤늦게 사원에서 나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종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주인이 시키면 일을 해야 되지만 스님들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 밤늦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니라 수행하기 위해서 밤늦게 불을 밝히고 열심히 마음 공부하느니라 그렇게 알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법구경 226송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여 밤이나 낮이나 계정해를 배우고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여기에서 보면은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제가 우리 기본교육 시간에 부처님께 배워야 할 부처님을 닮아야 할 일곱 가지 덕목 중에서 알아차림이 들어가요. 알아차림도 들어가고 내려놓음도 들어갑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강조에 맞지 않는 덕목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내 느낌은 어떤지를 항상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행자가 우리 출가 수행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여 밤이나 낮이나 개정해는 개는 바른 생활이라고 그랬죠. 바르게 생활하는 것. 정은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 해는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배우고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면 열반이란 것은 번뇌가 모두 꺼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열반, 번뇌가 모두 꺼진 상태를 위해서 정진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번뇌가 사라지겠죠. 바로 알아차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사실상 이 내용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향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문장에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림의 실천, 이것이 바로 부처님 초기의 수행법 중에서는 윗바사나에 해당한다고 우리 기본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생소하신 분은 기본교육을 다시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소하지 않으시죠? 제가 법문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좀 생소한 표정을 지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반야바라밀다 행은 또 다른 각도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잖아요. 팔정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그런 구절이 있었죠? 육바라밀, 십바라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 실천 또는 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게 된대요. 오온은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은 몸이에요. 색은 달리 말하면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는 느낌이잖아요. 상행식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랬죠? 몸과 느낌을 알아차림으로써 몸과 느낌, 마음 모두가 공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음을 알게 돼요. 몸이고 느낌이고 마음이고 모두가 인연화합물로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곧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실체가 없음으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온갖 고통으로부터 건너느니라. 온갖 고통을 벗어나느니라.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듣고 분나라는 여종이 바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은 뭔가 과부를 받아가지고 이번 생에 불우하게 태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종이라는 것은 약간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수다원과를 성취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불우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지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약간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지위는 좀 낮다 하더라도 배움이 적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뿐나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안거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우리 도심 사찰에서는 안거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안거라고 한다 해서 평소와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1081기도를 작년에 입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300일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는 안거 기간처럼 결제 기간처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때마다 의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안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안건은 우리 불교가 먼저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외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외도들이 대체로 3개월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수행했었습니다. 특히 자이나교 쪽 사람들,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분의 제자들, 자이나교 사람들은 대체로 안거 기간은 더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수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한때는 안거에 상관없이 우기에도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간 비난이 있었습니다. 고타마의 제자들은 우기에 함부로 돌아다님으로써 거머리를 밟게 되고 많은 벌레들도 죽이게 되고 그런 경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제안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외도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도 안거를 통해서 유행을 삼가고 안거 기간 동안에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수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는 우기철, 우기 3개월 동안은 우리 나의 제자들도 한 곳에서 정착하여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안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부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짜시기보다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미리 당신께서 다 계획을 짜기보다는 이런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실천력이도 높아지고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부처님께서 안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제자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율장에서 계율도 마찬가지였고 이 안거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방식은 대체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왜 미리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 빠른 속도로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안거 기간에는 더 열심히 정진하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왜냐하면 밖으로 유행을 안 나가니까 그만큼 가만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움직임을 덜 하니까. 우리도 움직이면서 자기 마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몸을 알아차리기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대체로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지내왔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자기 마음을 꾸준히 알아차리면서 생활하기에 수행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거 기간에는 더 목표를 뚜렷이 하고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심히 정진하라 이 부분은 정말 평생 동안 강조하신 바예요. 마지막 유운도 그렇게 나와요. 유운도 그렇게 있어요. 대반열반경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열심히 정진하라예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대반열반경의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라고 시작되는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강국히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니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그래서 너희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우리가 빨리어로도 외우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빨리어로도 알려드렸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방일하지 말고 이것은 아빠마데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마데나. 아빠마데나.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사실은 해야 할 바를 모두 해야 할 바를은 사실은 생략돼 있는 거고요. 모두 성취하라는 쌈파데타예요.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쌈파데타. 자,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마데나 쌈파데타. 아빠마데나 쌈파데타.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건 빨리로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마데나 쌈파데타.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항상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일곱 가지 덕목 중에 성실하게 살자.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성실하게 살자 말씀드렸죠? 그 일곱 가지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력으로 살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였고요. 세 번째, 두 번째로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이전에 한 가지가 되어 있네요.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네 번째로 항상 자비심을 갖자. 다섯 번째 항상 성실하게 살자. 여섯 번째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일곱 번째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진하자는 것 속에 자비심을 갖자를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을 갖자. 우리 열심히 하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비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자비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 물고 하다 보면 이 약 물고 우리가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이 약 물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비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불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설사 그 일이 일시적으로 좌절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장제일 공지사항 시간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가처분 내용은 광명회 등 일요부표 사람들이 광명회 등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한다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서는 그 이후에 초파일에 저쪽 일요부패에서 보광등을 사용하겠다고 또 공문을 보내왔길래 거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기각당했어요. 이렇게 기각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정당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정당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가처분을 그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래요. 짧은 기간이고 짧은 기간에 그걸 결정을 내리면은 그쪽 당한 쪽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사찰에 여러 공간이 있을진데 그걸 어느 한 공간을
그 어느 한 공간에 대해서 특정을 짓지 않아도 서로 나누어 설 수 있지 않느냐. 판사의 판단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뭐 치명적인 타격은 없다라고 이제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판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곳에 와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본인은 그 거기에 나온 문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재판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사찰 안에 일종의 사찰이 두 갈래로 운영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찰은 당연히 사중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서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는 스님들 중심으로 해서 봉축법회식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봉축법회식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만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찰 재량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가처분을 우리가 신청한 입장에서 보광당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저쪽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입장에서 그것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리한 입장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했으면 또 사실 안 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정당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광당을 사수를 하려면 많은 인원이 와서 먼저 선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고려, 그리고 한편으로 제일 제가 고려했던 것은 뭐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보광당을 선점해서 그건 그 정당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양측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축제이고 우리 불광사로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거기서 큰 소리가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부처님께 그야말로 불경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저는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솔로몬 왕의 심정으로 솔로몬 왕에게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찾아와서 서로가 이 아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막 다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또 저쪽 엄마는 아니다. 내가 얘 엄마야. 그러면서 양쪽에 한쪽에서는 머리를 잡고 한쪽에서는 다리를 잡고 막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제안을 하잖아요. 어떻게 제안했죠? 이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아,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정당한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잘라서 한쪽 머리 쪽은 이쪽 분이 가시고 다리 쪽은 이쪽이 가지시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죠? 양보하겠다는 분한테 줬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심정이죠?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설사 제 엄마를 못 찾아가고 다른 엄마한테 가더라도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초파일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평화롭게 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불광사에서 여기에서 초파일날 다툼이 일어났다. 저는 이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웅전은 보광당만큼 행사를 진행하기에 더 좋지는 않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대웅전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대웅전에 우리 주부를 모시는 거잖아요. 주부 법당은 대웅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대웅전은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대웅전은 크지 않고요. 아주 밑에 설법전이라든가 보재료라든가 그런 누가 위에 큰 강당을 지었잖아요. 큰 강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거나 큰 대중행사를 할 때는 그곳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웅전 앞에서 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예를 들자면 초파일 행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앞에 괴부를 모시고 그렇게 했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웅전이나 또 어떤 이제 피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은 이제 대적광경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니까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니까 그곳 앞에서 큰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합리화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평화적인 개최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를 잘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서로 뭐 공평이고 뭘 떠나서 하더라도 그렇게 두토막을 내서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양보해서 미리 또 이 만약에 마지막까지 서로가 팽팽하게 다투다가 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로 파행이 될 수 있잖아요. 파행이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평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뭐 손해를 감수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부 형제님들이 우리는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당성은 계속해서 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으니까 우리 목소리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진행하면서도 그 근본 바탕에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들은 일체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찰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찰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꼭 해야 되겠다면 다른 장소는 내줄 수 있다. 또는 뭐 시간을 배려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법정에서 이긴다는 것은 역시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사의 마음이 거의 좌우어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게 합리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판사가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의 판사가 재판관이 재판장이 내린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내린 판정에 대해서 무조건 불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양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용기는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좌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수행할 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 수행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끔 이제 108배를 100일 동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180일 기간은 180일 동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그걸 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게 여행 기간이 걸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행 기간이 걸린 경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중앙승가대학교의 마지막 졸업여행을 떠날 때, 졸업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이 비구 스님들이 둘씩 둘씩 짝을 짓고 그다음에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우리가 비용을 낚여야 되잖아요. 혼자 남으니까 예, 가이드하고 같은 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같은 방을 쓰는데 제가 108배를 늘 했거든요. 어쨌든 대체로 이제 짧은 기간에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좀 밤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항상 108배를 했어요. 그게 그분한테는 약간은 불편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따로 방을, 따로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부족했던 면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분이 살짝 외출했을 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배려를 잘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할 때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수행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남을 고발할 때도 저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잘못했다고 고발할 때도, 아, 이분이 내가 이렇게 고발을 함으로써 그분이 개과천선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바로 부처님의 바른, 부처님의 밝은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비심으로 하는 정진에는 좌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오직 정진할 뿐, 이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우리 연수교육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그 연수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1080일 기도하는 동안에는 지금 한 번도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주로 오냐면,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 마곡사 뒤에 한국문화연수원 아시죠? 그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템플스테이도 합니다. 혹시 템플스테이 아주 숙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여행할 때, 좀 수행도 한번 해보고, 그 자연 경관도 즐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여름 휴가를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한국문화연수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근데 룸메이트가, 혼자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 룸메이트가, 어디였냐면은, 부산에 하림선원이라고 있습니까? 뭐, 이름은 좀 헷갈려요. 하림선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림 스님이 계신 선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하림 스님이 계신 선원이죠. 뭐, 해에 무슨 선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원에 계신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은 남행증이 심했어요. 남행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면은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불을 끄면 하나도 안 보여. 불을 끄면 하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우리 중흥사에도 오셨는데, 중흥사에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서불에 숙소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중흥사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내려가시는데, 쓸 때는 사실 어둑해진 것도 아니거든요. 아침이었거든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이제 덜 떠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더듬더듬 내려가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불을 꺼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이쪽 밖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자기가 화장실 갈 때 밟을지도 모르니까 이쪽을 다른 쪽에서 주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자서도 다른 쪽에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밟으시더라고요. 왜 밟았냐면은 방향이 헷갈린 거예요, 그분이. 화장실 방향이 헷갈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정말로 신심으로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수행하셔요. 앉아서 수행하시거나 절하거나 거의 쉬지를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찬탄해. 사실 뭐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 스님같이 훌륭하신 분하고 같은 방을 쓰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연락이 와서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스님 절에서 하룻밤 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당연히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해드렸었죠. 어쨌든 이분이 진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뭘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내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자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행할 뿐이지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것이 오직 할 뿐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선방에 들어가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오직 할 뿐 그런 마음으로 수행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없겠습니까? 목표는 다 설정해 놓습니다. 설정해 놓긴 하지만 그 목표를 더 되새기기보다는 오직 할 뿐의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불자도에 수행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해탈 열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불광 가족들은 좀 더 넓은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직 할 뿐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오직 할 뿐 할 때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저는 넣는다면 오직 자비심으로 오직 할 뿐 그런 마음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자기 수행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남을 배려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사실 밟기는 밟았지만 그렇게 할까 봐 정말 조심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요. 조심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 스님 저는 괜찮으니까 불을 켜놓고 잡시다.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불을 켜놓고 자니까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비심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비심으로 오직 할 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정진하게 되면 세 가지 이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써놨죠. 그래서 첫 번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정진에는 좌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자비를 바탕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주위의 질투를 덜 받습니다. 아마 이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를 받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질투를 받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스님들은 대체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우리 종무스님이나 교무스님 너 질투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항상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칭찬도 하지만 질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질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질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면 질투를 덜 받게 돼요. 그래도 이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은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셨잖아요. 자비심을 바탕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부처님을 질투한 사람은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도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적이 될 사람도 덜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질투를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설사 싸울 일에 있어서까지도 저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주위의 질투를 덜 받습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정결하는 사람은 경쟁심이 덜해요.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덜 가진다는 거죠. 비교한다면 자기 스스로만 하고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내가 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은 질투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비심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 정진이 자비의 실천이고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 나는 정진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을 통해서 즐겁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나날이 괴로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미얀마의 파국 수행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선정을 위해서, 삼매를 위해서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3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삼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접 삼매도 가지 못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의지는 굳어요. 입술이,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근데 미소가 없어. 오직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죠. 목표 의식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죠. 목표 의식이 있다는 건 좋은 점인데,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수행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수행할 뿐은, 오직 수행할 뿐하고 자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 자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즐겁다는 거예요.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이고 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자비심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정진하면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보다 성취가 적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비심으로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더 성취가 빠를 수 있어요. 뭐 세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한대요.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보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즐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불광불급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광, 우리 불광이 아니고요. 불광은 미칠 광자예요. 미치지 않으면 불급, 미칠 급자죠.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미치도록 좋아하지 않으면 성취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술 쪽, 예능하는 사람들, 이런 쪽 사람들은 미치도록 좋아해야 돼요, 사실. 그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해요. 기타를 때려 부숴버려도 기타 비슷한 거 들고 꼭 결국엔 연습해서 뭔가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미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바로 즐기는 사람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즐기는 방법은 바로 자비심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정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비를 바탕으로 노력하면 노력 자체가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번 안거 기간에 뭔가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셨죠? 어떤 목표를 주로 세우셨어요? 참선정진, 우리 무예성보살님은 참선정진 목표를 세우셨겠죠? 평소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표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두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자비심을 잃지 말자.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3개월 동안의 안거정진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오늘 또 이 하루를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저의 몸과 마음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늘 알아차리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정진하는 저의 마음에 자비심을 불어넣어 주시고 불퇴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하반냐 바라밀. 네, 그래도 시를 한 편 읽어야 되겠죠. 이걸 또 하고 나니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 한 편 감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백 명조 스님의 행각성 일연에게 주는 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길 떠나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았는가? 마음속 탐냄과 성냄 버리는 게 중요하지. 헐뜯거나 칭찬 들어도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물색에 무심하면 도는 절로 새로워지지. 마음속 탐냄과 성냄 버리는 게 중요하다. 허백명조 스님에게 어떤 젊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허백명조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백명조 스님이 바로 이 시로서 화답하신 거예요. 길 떠나 무슨 일로 이곳을 왔는가? 마음속 탐냄과 성냄, 탐진치를 버리는 게 중요하다네. 헐뜯거나 칭찬 들어도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물색에 무심하면, 물색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도는 절로 새로워지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칭찬도 듣기도 하고 비난도 듣잖아요. 그런 일 생기잖아요. 칭찬과 비난에 물론 귀를 기울이는 거 좋습니다.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럴 때는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끌려가도 안 돼요. 칭찬과 비난에 끌려가지 않고 수행자는 항상 오직 자비심으로 어떤 칭찬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고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지면 호수가 이내 잔잔해지시지 내 마음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직 자비심으로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 불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 바라밀.